성철 스님 101번문 제10회차 서일번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본질 가운데 참선과 수행 두 번째 시간이죠. 음, 여러분들 60페이지인데요. 음, 난이도가 조금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도 읽권은뭐 그럭저럭 넘어가요. 근데 이 권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세져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음.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음. 6조 단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6조 단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가운데 어,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무자, 무하사, 염자, 염하 물고 무자 무이상이며 무제진로지심이요 염자 념지녀 본성이니, 진여즉시무념지체념 즉시 진여지용이 일어나. 무호미타자 <목소리도> 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무념 결국 우리 불교의 종지는요. 무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념. 그럼 이게 뭐예요? 무념. 마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육식이, 칠식 말라식이 작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팔식이, 아레아식 함장식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마음에 있어요. 이걸 팔식이라고 그래요. 이 팔식을 갖다 헷가닥 뒤집어 놓으면 신묘장고대라라는 해서 얘기를 했지만 마라 미마라 안 마라 몰 때네 해 해라고 했어요. 마라 이 부정을 팔식을 민마라 헷가닥 뒤집어서 안마라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세우면 텅텅 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식이라고 그래요. 구식을 뭐라 그래요?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뭐라고 그래요? 문양이라 그래요. 생각은 있지만, 자 아무리 깨끗이 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싸우는 마음의 식을 다털수 있어요, 없어요? 쏟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세탁기 돌리듯이 깔끔히 청소하고 닦아내는 게 씻는 게 아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내 건져 두는 거. 이 팔식에 있는 마음에 뭐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욕을 하든 나한테 차라든 못 하든 평소에 나한테 잘 대하든 못 대하든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음, 뭐예요? 내할 일만 하고 살면 돼. 신랑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그냥 대답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싸움질 뿐이 하나니까 예, 알았어요 하고 나는 그냥 내네 하고 싶은 대로 도리에 맞는 삶만 살면 돼. 결국 뭐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바탕에 깔려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문념이라고 그래. 그럼, 문형 가운데, 무를 뭐라 그러냐. 무. 없어요. 없는데, 무엇이 없다는 얘기냐. 또, 염은 뭐예요?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뭘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불교 선종에서 화두를 놓을 때 무슨 화두를 제일 많이 나요? 무자 화두를 제일 많이 나요. 무자 화두. 그럼 무자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깨우친다라고 하는 건달마선관법할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무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에서 준제진언할 때에 옴자래 줄에 준제사바 불임했어요? 잊고 없음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윤무도 없고 노아나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여요 그부 그러니까 뭐예요? 법성원용 무의상의 부여요 뭐가 없는 거냐 둘이 되는 게 없다 과공이되는게 없고 부처와 중생이 되는 게 없고 잊고 없음이 없고 선과악이 없고 행복하고 불행이 없다는 이야기. 이치를 깨닫는 게 뭐예요? 무자화두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자라고 하면 뭐이모고뭐 뭐 하는데 그 무자화두로서 깨닫는 건 간단해요. 뭐예요? 둘이 아니다라. 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깨닫는 게 무자도예요. 우리는 다색공 너와 나 있고 없음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 아주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게 옳다 아니다 이게 옳다 내 뜻은 이렇다 아니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이 무여요. 그래서 무라하면 상대 두 가지 상 이상이 아니며 이상이 없으며 이상 두 가지 상이 없으며 모든 진로에 망심이 없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 없는 것이다. 또한 뇨는 뇨 아무 것도 이건 뭐예요?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무자기자라고 했잖아. 일부러 만드는 마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뇨은 뭐가 없는 거냐?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는기예요 그래서 무념이다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아는 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성, 진여 본성이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념의 뭐예요? 본체요. 무념의 본체는 진여다, 본성이다. 또념은,념은, 념은, 생각은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뭐예요? 무념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되는 거고. 무념이라는 이치를 내가 지키면 나는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 무념에 대한 요체를 성철 스님 가르치면서도 무지하게 배울 거예요. 어 나중 뒷 단계 가면 거의 무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무념에 대해서 그리고 육조 단계에서도 무념에 대한 이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핵심을 요약 정리를 해 보면 무념에 대한 요체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둘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텅텅 비었다 하는 이치, 이게 무념의 이치 중도의 이치다라고 하시면 돼. 자 여기에 준해서 이제 다시 들어.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 본문하다가 어, 황벽선사 얘기 해줬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 있어. 에 임재의원스님과 황벽희운스님에 대해서 들어가요. 어, 어, 여러분들 60페이지죠.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이가 설명드렸어. 그리고 덕산현감스님의 죽은 강 얘기도 해줬어, 달마성강법할 때도 해줬고 다 했어. 근데 성철스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임재스님은 처음 황벽스님에게 와 있으면서 수행의 태도가 순수하고 열심이었는데 그때 수자였던 목주스님이 감탄을 해서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대중과 다른 바가 있구나라고 말을 했어. 요 그래서 임재스님에게 물어봐요. 상좌는 여기 온 지가 몇 년이나 되는가? 3년입니다. 그러면 황벽스님께 가서 음, 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황벽스님이 지은 책이 전신법이지요? 그것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 있어요. 책 지필. 그것도 필 거예요.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황벽스님에게 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기념한 뜻입니까? 물어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임재스님이 황벽스님께 가서 물어봐요. 자기 선배였던 목주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웃줄해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재스님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부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부처를 다 죽여라. 부모도 죽이고 너 자신도 죽여라. 했던 사람이에요. 갔어요. 황경스님한테 가서 자기 스승이니까 음. 물어봐요. 묵주스님 얘기한 듯이 물어봤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목둥이로 어, 두드려 맞고 <laughs> 나오게 돼요. <laughs> 그래서 갑자기 목둥이로 수모 대나 어, 두드려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묵주 스님이 다시 물어. 그러면, 가서 여쭤러 가니까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가서 말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로 스무 대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니까.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여쭤봐라. 그래서 이제 속에서 이게 근기심이 형성돼 다시 가서 좋다 맞아도 좋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달라요. 또 물어보기 전에 대답도 하기 전에 이야기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몽둥이로 잔뜩 맞아.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또 가서 물어보려니까 느다도씨 몽둥이로만 잔뜩 맞아. 그리고 나왔어. 그러으니까 그래 임제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나한테 틀림없이 뭘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든지,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말로 해서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몽둥이로만 두드려 팬다고 내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따리를 싸들고 나와가지고 떠날 생각을 해요. 그때에 묵주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배인데, 제가 다행히 황벽 스님한테 자비를 입어서, 세번 여쭈었는데 세번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인연이 닿지 않아서 제가 그 깊은 뜻을 깨우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떠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그랬더니 묵주스님 그러면 떠난다고 라 하는 걸 다시 황벽스님께 가서 꼭 말씀드리고 떠나라 그래 그래서 임재스님이 물러나자 묵주스님이 세번 황벽스님을 찾아가요 스님께 법을 물으러 왔던 제 후배는 굉장히 바르게 수행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하직 인사를 드리러 오면 방편으로 그를 접해가지고 크게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임재스님이 황백스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니까 황백스님이 어차피 떠날 거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저 고한 개울가에 있는 대우, 어, 대우 스님한테 가라. 틀림없이 너한테 좋은 가르침을 줄 것이니라. 그래서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을 찾아가요. 하더니 대우 스님이 어디서 오는가 물어요. 황벽 스님한테 있다가 옵니다. 그렇지. 황벽이 어떤 일을 가르치든가. 그래. 제가 세 번이나 불법에 기념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여쭈었는데 다 끝나기 전에 몽둥이로만 잔뜩 막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좀 제발 가르쳐 좀 주십시오. 그래. 그랬더니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이 너한테 참 이렇게 높아심으로 간절하게 너를 위해서 가르침을 줬는데 아 그걸 모르느냐라고 묻는 거요. 예그말 끝에 임제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임제 스님 하. 황벽의 불법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임재스님의 멱살을 휘둘러 잡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그 요체를 모른다라고 하더니 네가 감히 어찌 황벽스님의 법을 갖다 깎아내리냐 하고서는 이 오줌싸개 같은 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줌싸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직 뭐예요 여러분들 젊은 애기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뭐라 그래 어른들이 아이고 저놈바라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응, 그래 우리 승려들도 머리 깎은 지 오래 안된 사람들은 아직 머리에 뭐여 삭든 물도 말르기 전인데 어디서 그렇게 껍죽거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오줌싸개로 표현한 것은 이제 출가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소대변도 가리지 못할 만한 놈이 어찌 감히 황벽스님의 법을 깔아뭉개느냐 별것 아니냐고 깔아뭉개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떤 도리를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빨리 말해봐라 하고 호통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임재스님이 그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꾹꾹꾹 세번 찔러요 그랬더니 아, 이놈이 엄청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대우 스님이 그 멱살 잡은 걸 놓으면서 너의 스승은 황벽이지. 내가 가냐 할 바가 아니다. 차라리 떠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께 하직하고 다시 황벽 스님한테 돌아가요.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이 오는 걸 보고 묻죠. 아, 이놈아. 자꾸 왜 왔다 갔다만 하느냐? 도대체 어떤 수행의 성취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다만 스님의 간절한 높하심 때문입니다. 자. 스님의 높하심 때문에 깨우침을 주려고 두드려 팻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오니까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야단을 쳐요. 도대체 뭔 도리를 알아서 왔느냐는 이야기. 그랬더니 그 의지는 전부 스님의 높하심 때문입니다. 높하심이 단 이야기. 스님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 어느 곳에서 오느냐? 그랬어요. 먼저 번에 일러주신 대로 대우 스님께 갔다옵니다. 그래 대우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임재 스님이 그간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황벽 스님이 뭐라고 이 놈이 오면 기다렸다가 내가 몽둥이로 숭번을 때려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임재 스님이 기다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곧 맞아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스승인 황벽 스님의 뺨을 그냥 쳐버렸어. 그랬더니 황벽 스님이 아이 미친놈아.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그러자 임제 스님이 갑자기 고함을 치니 황백 스님 말을 하는데. "시자여, 이 미친놈을 끌어내라." 이후 임제 스님은 화복지방으로 가서 후배들을 제접하면서 사람이 앞에 어른거리 이만하면 고함을 쳤다. 그래서 임제 스님이 법쓰는 것을 우레같이 고함만 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임제스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중생들을 가르쳤는데 자 여기에서 왜 황벽스님이 임제스님을 두드려 폈을까요 임제스님이 와서 왜 황벽스님을 두드려 폈을까요 근데 왜 깨우친 걸로 인정을 할까요 왜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깨달았다고 인정하고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자 사내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깨달은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결국 뭐예요? 하나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랬을 때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 황백스님이 그 이치를 알려주고 임재스님이었는데 임재스님이 몰랐어. 그래서 대우스님한테 갔는데 대우스님한테 말을 못하잖아. 생각을 못 끄집어내잖아. 네가 깨우친 바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옆구리 쿡쿡 찔렀어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돌아가라 했어 황백스님이 대우스님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몽둥이로 두드려 펴주겠다 하니까 뭘 그때까지 기다렸냐고 스승의 뺨을 때렸어 근데 스승은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침을 얻은 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임자스님이 법을 피기 시작했어요 법을 피기 시작했는데 엄청 야단을 치면서 했어. 여러분들, 그런 스님 밑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죄들 도망올 거예요. 이? 죄들 쓸데없이 욕만 하고 그런다고. 근데 근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 다받아들여요 또,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할을 많이, 야단을 많이 쳤지만, 조금 이따 이제 할 덕산 현감 스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와서 뭐묻기만한 몽둥이로 두드려 했어 그냥 느닷없이 두드려 했어 그래서 비 오듯이 몽둥이로서 응? 법을 가르치는 스님이라고 그랬어. 그럼 턱사형 감수님은 뭐라고 어, 별명이 있냐면 죽음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원래 북쪽에 수행했던 사람이. 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완전히 그냥 뭐 줄줄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거는 뭐다 손바닥 안에 있을 정도에 다깨뜨어가지고 교학에는 능통을 했어요. 근데 북방에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현감 스님이 무엇을 많이 이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냐면,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선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북방에 있는 스님들은 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뭐 해능 스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남돈 북쪽에는 신수대사의 영향을 받아서 북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남쪽에 있는 스님들이 북쪽에 있는 스님들을 좀 우습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죽은 강이라고안 덕산형감 스님은 북방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교회 능통을 해가지고, 부처님 교리다라고 하면 다꾀듯시하고 뭐, 금강경에 대해서는 뭐, 이로 혁명할 수 없이, 옛날에 공자가, 어, 마흔이 넘어가지고, 가죽군, 소가죽, 어, 덮개로 한걸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공부를 했다 하듯이, 덕산형감 스님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화가 났어요. 뭐, 남쪽에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깨달음이 많아? 근데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게에다가지게에다가 지게에다가 금강경 소초를 전부 짊어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자기가 본대를 보여준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스님들은 견성 성부를 위주로 많이 해, 선을 위주로 많이 해요. 북방에 있는 스님들은 신수대사의 점호를 아, 점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호 점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이 그래서. 금강경 소초를 잔뜩 지게 짊어지고서는 남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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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그러다가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길가에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었죠. 덕산스님이 그 노파에게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떡좀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노인한테 떡을 파는 노인한테 점심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떡좀 음, 주시오라고 해 그랬더니 노파가 뭐라그래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떡을 드리지만, 그러지 못하면 떡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덕산 스님, 한번 그러면 물어보시오, 뭔지. 네. 그랬더니, 자, 노파가 묻는 거요. 예 형감 스님한테. 그 걸망에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금강경 소초가 들어있소. 그랬더니, 노인에게, 그럼 금강경에 보면, 무슨 기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바꿔 얘기하면 과거의 마음에도 뭐요 끌려다니지 말고, 현재의 마음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미래의 마음에도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강경의 근원인. 음무수지 이생기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거심불가득이, 현재심불가득이, 미래심불가득이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려고 합니까? 물어. 점심이라고 했어 점심. 그럼 점심은 뭘 뜻하고 있어요? 점 점자에다가 어, 마음 심자로 풀어색이 한 거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점심을 먹겠다는 건그점점 점 찍은 마음은 무엇으로 먹겠느냐? 어느 마음으로 먹겠느냐? 질문다 그러니까 덕산 현감 스님이 어떻게 돼요? 말문이 막혀 버려요. 이 도련한 질문에 덕산 스님 아무 말도 못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건강경을 거꾸로도 외우고 모로도 외우고 바르게도 외우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떡장순 높아 한 마디에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쓰고 읽는 사람 난몇번 썼어 몇번 읽었어 뻑일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요. 핵심적인 가르침하나딱 질문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몇백 번, 몇십년 썼다는 게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게요. 마음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점심을 먹어요, 모두 다 먹어요? 모두 다 먹고 쫓겨나. 그러면서 노파에게 물어. 혹시 근방에 큰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 이리로 가면 용담원이라고 하는 곳에 숭신선사가 계시니까 클릭하보시오. 턱산 스님은 점심도 모두 더 먹고, 여기 용담 스님한테로 가, 숭신 스님한테로 자 용담이라고 하는 스님도 큰 스님이기 때문에 덕산 스님이 그래요. 내가 옛날부터 용담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용도 없고 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용담 스님이라고 해서 와서 봤는데, 뭐요 용, 실제로 용, 우리가 전설 속에 있는 용. 용도 없고 또담 연못 담 연못담, 연못도 없습니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숭신 선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네가 온 이곳이 바로 용담이고만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용담 안에 들어왔구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덕산 스님이 어떻게 돼요? 할 말을 잊어버려. 죽은 강이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 아는 척하고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상대들은 다 누구예요? 선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 자, 그래서 결국 숭신선사한테도 한 방을 막고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겠노라고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어, 자기 방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방문을 나와요. 그러는데 밖이 어두워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숭신스님이 초에다가 불을 켜서 주고 덕세하는 스님이 받으려고 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보면 방한한 큰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방한한 큰 스님의 상좌에 타나 스님이 계서. 타나 스님. 타나 스님이 계신데 타나 스님이 원래는 유사였어요. 유교선비셨어요. 유교선비셨는데. 그 당시에 상원사의 유교선비들이 몇명 놀러 가요. 놀러 갔다가, 아, 바남 스님의 매료돼가지고 어, 불교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달 동안 어, 불교 공부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죠. 과연 바남 스님이 얼마나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서지신가, 우리가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스님을 오시게 해요. 오시게 한 다음에 스님이 오시니까, 스님, 어, 문지방에 서서, 제가 지금 문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불어. 방안한 스님 쓱 쳐다보더니, 어떠니? 녀석들. 야, 임마, 내가 이 주먹을 펴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겠냐? 자, 거기에 삼방 쳤어. 그리고는 들어갔는데 방안는 스님이 거꾸로 화두를 줘요. 방에 등잔불이 이렇게 켜 있었는데 갑자기 탁 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하참 아, 미련한 놈들. 성냥을 그어서 다시 불을 밝히 면 되지 하고 탁 켜서 밝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 마음에 지에 불을치면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행을 느끼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만들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앉아서 팔자 타령만 하고 있고 고민만 하고 있고 번뇌만 하고 있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안못 보는 사람이 저녁 때 친구 집에 갔다 오는데 아, 가만히 있게나 가만히 있어 하는 걸 이걸 잘 들고 가 내가 등불 하나 줄테니까 하고선 친구가 등불을 주어요. 그러니까 그 장님이 앞못 보는 분이 아이 사람아 자네가 뭘 착각했구만 내가 앞을 못 보잖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지아이 사람아 자네는 못 봐도 다른 사람이 여기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자네를 안부딪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들고 가게 그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호롱불을 들고 가. 들고 가는데 얼만큼 가다 누가 탁부딪혔어 그러니까 아, 이 양반은 앞도 안 보고 뭘 다니느냐고 막 난리를 쳐. 아니 앞을 보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랬다 랬지 아니 내가 지금 호롱불 들고 가는데 호롱불도 안 보였냐고 난리를 치니까. 아 호롱불이 안 켜져 있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안못 보는 사람은. 불을 주워 드다리고 준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다녀 어리석어서 바로 그 얘기야. 바로 죽음강 스님이 덕산 스님이 숭신 스님이 불을 밝혀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확 불어서 꺼버렸어. 방암 스님이 했듯이. 자 이때에 덕산 스님이 깨쳤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돈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번뇌? 생각해봐. 자기 일이야, 남의 일이야. 그럼 남의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걱정하면 내가 멍청한 거요? 똑똑한 거요? 고정관념을 깨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엔 뭐요? 의지를 하고 있어. 기대고 있어. 바라고 있어. 그것을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번뇌를 해. 자, 촛불을 줬어. 촛불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밝게 갈수 있구나 어둠이 없어졌구나 하는 순간에 뭐야 불을 탁 꺼버렸어. 거기에 깨우침을 얻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내가 바라고 기대고 만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다는 이치를 깨닫자. 이때에 숭민스님이 아예 용담 아 저, 어. 덕상행감 스님이 인사를 해 그리고 절을 올려요. 그래서 숭신스님이 물어, "넌 어째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이제부터 다시는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교를 해 가지고 선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남쪽으로 왔다가 큰소리를 쳤는데, 이제 선을 깨치신... 과거의 모든 스님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처를 법당에서 불살라 버리면서 말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촛불이 환한 걸 주니까 이젠 나는 환하게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꺼버렸어. 그럼 내가 금강경을 여태까지 수도 없이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모르도 보고 이었으니까 나는 세상을 다 꿰뚫고 알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금강경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또 금강경에 의존을 해야 돼안 해야 돼요? 자, 원효 스님이 해골바가지 물을 묻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요. 의상대사는 다시 당나라로 갔고 이때에 한 마음이 일어나면 한 마음이 세상에 만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세상에 만 법이 뭐요? 멸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금강경을 읽고 쓴다고 깨우치는 거 아니고 열반경을 읽고 쓴다고 깨우치는 거 아니고 팔만 대장경을 다 외우고 읽고 쓴다고 깨우치는 게 아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다. 단지 깨우침이란 뭐요?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쳤어. 바로 덕산 현감 스님이 깨친 게그 뜻이에요. 모든 진리가 금강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이 된거요 여기서 깨달. 그래서 건강을전부 뭐예요?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현변을 다 해도 마치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것 같고 세상의 추기를다 한다 해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 같다. 그 후로부터 덕산현감스은 후배들을 접할 때마다 보이기만 하면 가서 몽둥이로 때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덕산 스님이 법 쓰는 것을 비유해서 비오듯이 몽둥이로 때린다라고 평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방을 뒤져서 책이란 책은 모조리 찾아내서 불살라 버리곤 했는데 이와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누구였어요? 예? 금오 스님이 이러셨잖아. 금오 스님. 금오 스님이 누구 상자예요? 경학헌 스님 상자가 방안암 스님 망공 스님 보얼 스님, 수월 스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수월 스님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이오 때도 이 소를 끌고 피난을 갈 정도로 수학은 가까워 소를 많이 키워 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세상 이치에 대해서는 달관을 하신 분이야. 근데 그모 스님이 덕성총님에 한번 왔었을 때그 모습을 보고 아, 나가 저런 놈 제자로 하나 삼았으면 참 좋겠네 하는 이야기를 했어 망공스님한테. 망공스님 선배잖아요. 보월스 응? 수월스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수월스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그 당시에 금오스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월정사에 계셨었어요. 월정사에 파발을 났어. 내가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사실 수월 스님이 나를 제자로 삼았으면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어, 네가 어, 지금 도라는 가셨지만 영가 아, 제자로 그러니까 수월 스님 영가 제자로서 제자의 법계를 이어받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결국 덕순 총님이 와가지고 금호 스님이 수월 스님의 제자로 사실은 입장이 됐어요. 이래서 살아있을 때 법제자가 된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망공스님 주선해가지고 법제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 금오스님의 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큰 스님들이세요 월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그분 상자세요 월아, 월주, 뭐쭉 월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그분 상자세요 근데 금오스님은요 금오스님 상자분들 중에서 다큰 스님들이지만 금오스님이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바로 덕산 형감스님하고 똑같아. 제자들이 책만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로 신하리고책 갖다 다불 질러 버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 어, 금오스님 상자들이 책을 보신 분들이 없어 보지를 못해 봤다 그러면 죄불 잘라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선만 시키셨는데 선을 하다가 제자 한 분이 뭐 꼬박 졸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금오스님이 좀 상이 굉장히 막 이러세요. 옛날 경호스님이막 산에서 보면 수염도 이렇지, 머리도 이러니까 꼭 승복만 안 입으면 꼭 산에 뭐어 그런 사람 같은데 금오스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막 이러고 금오스님이 청계천 거지들하고 천막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렇죠. 끌고 나가가지고 산에 데려가서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서 가니까 당장에 나무를 자르라고. 스팀. 그러 나무를 자르려면 도끼를 주시든지 톱을 뭘 주셔야 자르지 그랬더니 욕을 막 하잖아요. 그거 없이 자르란 말이요. 에 왜? 참선하라고 해했더니 졸고 앉았는 놈이 도끼나 톱 없이 뭐예요? 나무를 자르는 것과 똑같은데 왜못 자른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조는 것도 못 보셨어. 그래서, 금호 스님 상자분 가운데선 공부를 하신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 기회를 안 줬어. 하지만 다안 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불살라버리고 그래도 숨겨놓고서는, 감지겨놓고서는 살짝살짝 공부하신 스님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시인이기도 하고, 음, 작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음, 장이도 큰 스님.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금호스님 상자로서 제일 공많이 부 하신 분이 청주 관음사 주지였다 조실이었던 장인도스님 공부하셨어요. 근데 다른 스님들은 공부를 못했어. 금호스님이 덕산 현감스님하고 같은 스타일이야. 책만 보면 막 난리가 다 뒤집어 엎어져. 그래서 덕산 현감스님도 제자들이 책만 보려고 그러면 몽둥이로 그냥 막다 후리고 난리를 치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수행만 시켰어요. 자기 스님이 황벽스님이 선수행 가르친다고 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막 일어났더니, 아, 저 황벽스님, 그이 그런 거 받았더니 그런 영향들이 다 있어서 그래.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야단치고 활 하고 두드려 패고 이러면서 많이 가르쳤어. 그래서 덕산스님은 비 오듯이 몽둥이로 두드리면서 가르침을 줬다. 역대 큰 스님들 보면 어떤 스님들은 우리 스님 같이 순욕만 하시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아주 인자하게 따스럽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때 수행하고 공부할 때는 욕하는 스님들이 야속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는데, 어, 세월이 지나보면 정말 그분들이 큰 스님이었다 하는 게 가슴에 느껴지고, 인자하게 따도 따도 했던 분들은 그냥 훌륭하신 스님이었다라는 기억만 있지. 그분들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그렇게 많이 못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완전히 둠을 갔거든요. 한참 때는 엄청 저도 막 했잖아. 이젠 별로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 또뭐 화도 막 던져주면, 아, 스님 욕쟁이네, 욕만 해. 이런 소리 하시다니까 못 하는 기억. 뭐두분 얘기하니까 뭐 훅딱 시간 오바돼도 한참 오바됐다. 이렇게 해서 얘기 보따리가 하나 터지면 연관돼서 쭉 나오다 보면 삼박사일도 해요. 제가 이거, 저가 둘치고 본게 있어가지고 합장들 하시고, 에이 본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laughs> 탄자 회중해 구이순. 위가 미타자 <목소리> <미 목소리> 여기서도 나와요 결국. 우리가 수행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찾아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열반해탈 찾아다 듣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 묻은 옷 이걸 벗어 버리면 돼요. 누가 자기가 정진을 했다고 수행을 했다고 참선을 했다고 읽었다고 썼다고 누가 자랑하느냐는 얘기. 누가 자랑하느냐? 자랑한다라고 하면 뭐에 깨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상만 내세운 거라 가지고. 그래서 누가 밖으로의 정진을 자랑하는가, 이 법을 깨친 자는 즉시 무념이니. 무념이에요. 법을 깨친 자는 무념이요. 둘이 아니야. 그리고 다 공이야.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옳다 그러다가 없어. 그냥 뭐요? 해가 스님이, 달마 대사가 응? 깨달은 걸 얘기하라 했을 때 그냥 합장 반배하고 끝하듯이 할 말이 없어. 이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것이 무념이요. 깨달음이다니그 이차라서 여러분들 편안히만 앉으시고요. 어, 성철 스님 101번 문제 10회차 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에 서결군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 달마대사 성간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기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다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